2021년 1월 1일, 새해 아침을 맞이한 청계의 집을 열어봅니다. 우렁차게 청계의 수탉이 주인을 맞이하네요. 수탉 두 마리와 암탉 다섯 마리. 아, 저 구석에서 알을 나려고 하나 봅니다. 겨울철에는 물을 주더라도 따뜻한 물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 많은 청계를 키운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오늘도 따뜻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 청계들의 모이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청취라는 쌀과 또 종합 사료가 되어지는 알찬 닭을 배합해서 이렇게 줍니다. 예, 방금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알을 품고 있었군요. 네. 주인이 청계들만 주목하고 영상을 촬영하니 바로 옆집에 오골계들이 자신들도 바라보라고 계속 울음을 수탉이 쏟아내고 있네요. 아리야, 미안해 봐. 이렇게 보자. 잠깐만. 아리야, 일어나 봐. 아리야, 예. 품고 있던 청계알 하나가 댕그러니 있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하고 좋네요. 우리 집 청계 닭장의 새떼는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가끔 모이를 주다 보면은 머리에 부딪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리들 예뻐. 저물 먹는 모습 좀 보시죠. 예. 물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한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네 새떼에 올라앉았던 수탉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수탉의 자태는 참 멋있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햇살 바른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모의 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어렸을 때 데려왔던 이 청계 아리들이 어느덧 이렇게 커서 주인에게 따뜻한 알을
선물해 주는 이 아침은 그 알을 만질 때마다, 거둘 때마다 또 하나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아리들 오늘도 잘 있고. 예뻐. 그래. 쫓아오는 거 보세요, 자꾸. 예. 들어가, 이제. 들어가. 나오지 말고 들어가.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